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감정 목적물로 봉인된 증거물이 대법원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그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관이나 대법원 관계자들이 증거물의 위조 변조 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55조 1항은 증거인멸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의 중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알려진 바로는 대법관과 관계자들이 증거의 위조 행위에도 관여했고 이를 재판에 이용하려는 그런 불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과연 대법관 조재현 직속 부하인 법원 사무관 홍동년이 원고 측인 박주현과 이동환 변호사에게 9월 1일 오후 2시 무렵에 제공한 배추잎 투표지 이미지는 위변조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과연 공병호 TV를 시청한 그런 전문가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조슈아 씨,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가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주 직설적인 위조에 대한 견해를 아주 서슴없이 그렇게 피력했습니다. 우선 권선혁 씨입니다. 대법관이 프린트된 사전투표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투표지 측면을 자른 흔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지 조작을 은폐해주기 위한 사전투표지 조작을 대법관이 저질렀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 이것은 헌법 유린에 해당합니다. 만일에 사전투표용지가 좌우에서 뭔가를 자른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100% 부정선거를 뜻합니다. 반드시 프린트는 상하가 잘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슈아 씨의 설명에 의하면 좀 널찍하게 가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서 표를 만들었다. 자른 흔적이 분명히 관찰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홍익표님의 주장입니다. 배추잎 색처럼 나온 원래 위조 투표지 원본은 매엽 옵셋 인쇄기에서 먼저 인쇄한 비례대표 투표 용지 인쇄를 한 장이 기계 속으로 종이가 기울여져 들어가서 종이를 눌러서 인쇄 압력을 주는 부분, 롤러에 달아붙어서 본 투표 용지에 겹쳐 인쇄되어 나온 현상입니다. 이것을 대법원이 원본인 인쇄된 사전투표지 대신에 위조를 시도해서 마치 앱선 프린트에서 출력된 사전투표지처럼 내놓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원색 옵셋 인쇄기를 다뤄본 수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께서 국민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백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업주참께 프린트된 사전투표지처럼 바꾸는 과정에서 더또 하나의 큰 범죄 행각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래서 죄과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은폐가 계속해서 죄를 더 누적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WOJ7562님입니다. 가로 14cm 투표용지에 위조 투표지를 프린트한 다음 좌우 2mm씩 총 4mm를 가위로 자르다 보면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 조금 부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른 흔적이란 부분들이 또 이번에 결정적으로 위조 투표지 제작이란 그런 근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쇄 전문가는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잡아냈습니다. 바로 넓은 용지에 프린트를 한 다음에 적당히 잘라서 만드는 그런 종류의 프린트물이다. 다음은 사참님입니다. 공개한 배추잎 투표지의 좌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백 없이 녹색 부분이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포토샵에서 프린트한 다음에 잘라낸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위조한 것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대법원의 법원 사무관이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배추잎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원고 측에 이것이 진본이요라고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그 법원 사무관은 아마 자리 옷을 벗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다음은 이준호님입니다. 배준희 투표지 아랫부분 왼쪽 여백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앱슨 프린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앱슨 프린트는 2mm는 절대 프린트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음은 적도님입니다. 배춘입 투표지를 프린트로 다시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짜 티가 나고 또 프린트로 출력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프린트는 좌우 여백 2mm 이내는 잉크를 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초록 부분이 용지 끝까지 새겨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로 조작 투표지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조작이 명백한데 또 하나의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범죄를 은폐해주기 위해서 나섰단 심지어는 감정목적불 5호까지 위조를 해서 제출할 정도다. 보통 심각한 이야기 아닌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조재현 대법관도 무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슬님입니다. 위조하기 위해 원본 사진도 희미하게 조세에 남겼습니다. 위조를 만들다 보니 당일에 찍은 사진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재현 대법관의 지시로 인천연수구월 현장에서 법원 사진사가 찍었던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한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니까 범죄자들의 숨은 의도가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범죄 세계의 통설은 범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과 조작을 행하는데 또 그 거짓과 조작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야 된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범죄 세계의 통설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런 짓입니다. 조재현과 천대엽 그리고 법원 사무관 혼동령이 이 방송을 꼭 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법관에 의한 증거인멸죄는 그냥 단순히 반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은 현행 범죄에 대한 것, 현행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건 때문에 감정목적물 제5호를 위변조해서 원고 측에 제출한 그 이 건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배춘입 투표지는 분명히 인쇄된 사전투표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이 다음에 감정이 실시가 되면 발각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앱슨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프린트물인 것처럼 바꾸려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무리수를 저질렀고 그것이 바로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투표지 이미지가 공개되자마자 단박에 그냥 바로 걸려들었습니다. 발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딱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사람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